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시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숄더프레스 준비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상체로 하는 스쿼트라고 불리며 상체 근력의 발달은 물론 전신 근육의 활성화를 높이는 중요한 운동인 만큼 입문자분들께서는 이번 영상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준비 자세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와 렉의 높이는 개인의 겨드랑이 높이나 흉골 중앙 또는 가슴 가운데 정도로 힘의 낭비 없이 안정적으로 얼렉과 리렉을 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후 바벨과의 모멘트함을 고려하여 그립의 너비와 팔꿈치의 위치 그리고 그립을 설정해 주는데요. 우선 손과 팔꿈치 간격의 좌우 모멘트함을 고려해 전환이 수직이 되는 곳에 그립 너비를 설정하고 앞 뒤의 모멘트함을 고려해 전환을 수직으로 만들기 위해 팔꿈치가 바벨보다 약간 앞에 위치하며 손바닥 안에서의 바벨과 손목의 모멘트함을 고려하여 불독 그립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렉에서 기구를 뽑기 전에 저는 코 또는 입으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어깨를 약간 대각선 위쪽으로 쉬려고 해주며 윗가슴을 천장 쪽으로 올려 전면 삼각근에 바벨을 위치시키는데요. 이 동작을 통해 등 근육을 수축시켜 안정화의 향상을 이끌어 보다 효율적으로 리프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 발의 위치는 스쿼트 할 때와 같이 다리를 벌려 몸의 중심을 미드풋에 맞춰주고 시선은 리프팅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눈높이에 벽 한 곳을 계속 응시해줍니다. 그렇게 팔꿈치 위치 조정과 체스트업 동작 그리고 전신의 텐션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준비 자세를 마칩니다. 자, 앞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다르게 본인이 안정감을 느끼고 힘쓰는데 더욱 편하다면 본인에게 맞는 자세로 조금씩 수정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이상 숄더프레스를 위한 준비 자세 영상을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